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갚으면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습니다. 대출 갈아타기가 좀 더 수월해진 만큼 시중은행들의 금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권순우 기자입니다.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. 하나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최대 1%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. 가계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은 1.4%로 통일하고 비거치식은 1.3%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또 신용대출은 0.8%로 인터넷대출 상품은 0.5%로 대폭 낮췄습니다. 기업대출은 부동산담보는 1.4%로 신용 및 기타담보 기업대출은 1.1%로 정했습니다.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자유로운 상환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원가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낮췄습니다. 특히 인터넷, 모바일 전용 대출을 큰 폭으로 인하해 모바일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.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최대 0.8%포인트 인하했고, 농협은행도 다음 달쯤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방침입니다.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이전에 갚았을 때 내는 수수료로 은행 간 차이 없이 1.5%가 적용됐고, 6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중도 상환 수수료로 2,825억 원을 벌었습니다. 대출을 갈아타는 데 제약이 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대출 이동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. 금년 한 달쯤 돼서 은행이 내고 있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인하돼서 은행의 부담은 커졌습니다. 어쨌든 소비자들은 유리한 대출로 훨씬 수월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거고,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주거래은행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계좌 이동제에 이어 대출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까지 은행들의 경제 환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.